부산 가다 경주 잠깐 들렀는데요. 기차 시간 21시 30분. 지금부터 9시간 동안 혼자 경주 뿌시기 시작. 오후 12시 30분. 집 맡기는데 빵원. 공짜 인생 네컷까지 순조롭습니다. 너무 못 찍는 게 티가 나는데.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배고파서 바로 맞은편에 시골 밥상 들어가는데 인생 비빔밥. 멀리지 않아. 여기 있다. 여기 인생샷도 찍어주십니다. 감성이 너무 제 타입이었어요. 70-80년대가 생각나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주 오면 하고 싶었던 거 신라 한복 빌리기 1시간에 15,000원 대릉원 인생샷 찍고 싶었는데 줄이 완전 돌아방스네. Can we take a picture together then? South Korea. Yeah, yeah. 내 친김에 첨성대 가가지고 인증샷 남기는데 퍼레이드가 언니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뻤어요. 예. 경주 읍성 갑니다. 현지분들 산책할 코스라고 하는데 일단 좀 누워볼게요. 아 12,000보 12,000보 홍수 났어 홍수. 근데 이래 누워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애기가 저보고 아빠 이러던데. 암튼 교촌 한옥마을도 가서 최부자댁 하우스 투어도 하고요. 갑자기 달다구리 땡겨서 카페 갔는데요. 쉬는 김에 공원 하나 소개할게요. 코라드에서 운영하는 청정누리공원이라고. 사실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진짜 기깔나는 곳이거든요. 봐라 이 뷰를. 미래지향적인 건물에 어울리는 자연 너무 멋있지 않나. 근처에 일출보기로 유명한 문무대왕릉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드라이브 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튼 양이 보면서 힐링도 합니다. 마지막 월정교. 내가 밤까지 기다린 이유. 사실 중간에 그냥 갈까 생각했지만 야경보이가 역시 기다리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잠깐이었지만 경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갑니다. 기차시간 가까워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